여러분들 이렇게 툴을 배울 때, 뭐, 코딩도 그렇고, 뭐, 3D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단순하게, 뭐, 무작정 따라하기,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프로젝트 드리븐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한번 쓰고 일회용으로 할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평생 내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토익 점수만 넘을 것 같으면, 어쨌든, 시험지 문제 파악해가지고,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내가 이 영어를 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막 다투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어프로치를 써야겠죠. 한국에서 한, 2008년도 때, 그때 한 12년 됐네요, 벌써. 그때 이제 했던 그 방식인데, 인트로덕션 때 이제 항상 하던 얘기인데, 그 프로그램의 스트럭처를,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즉, 문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사실 그라스호퍼나 뭐 C# 코딩도 라이노 위에서 도니까, 그 라이노의 그 문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어 단어 같은 거 외면은 자꾸 까먹고 막 까먹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렇게 하도 자주 까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앞 단어의 어떤 어미 어근 해가지고 뭐 익스폴트, 임폴트, 포터, 포터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외우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그 말은 즉슨 이제 영어 단어가 어떻게 드라이브 됐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 스트럭처를 우리 속에,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어도 대충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라이노 툴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툴을 개발한 그 개발자의 이제 철학을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뭐 철학이라기엔 그럴 것 같은 어떻게 어떤 그 비하인드 씬, 그씬 뒤에서 어떻게 도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그 지오메트리 같은 알고리즘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고대, 뭐, 그리스부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정의해가지고 라이노에서 임플멘테이션 했냐. 그런 것들을 사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루던, 어떤 그, 뭐, 그래픽스 툴을 다루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이제 또, 다른 툴을 배우거나 사실 라이노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맥스, 마야, 뭐 후디니, 뭐 스케치업 또뭐 있나요? 뭐 블렌더, 뭐 요즘 뭐 지브러쉬 다 그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토양을 다지는 그런 걸로 좀 오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뭐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게 작업을 하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가르쳐 주면은 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때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하기 형식으로 이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요렇게 되다 보면은 익셉션이 나오거든요. 계속 예외 처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피상적인 툴링보다도 그 어떤 그 문법의 이해. 그래서 사실 이런 문법의 이해 부재에서 오는 것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좀 되게 부딪힐 때도 되게 많거든요. 일반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스트럭처를 잡는 게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문법,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문법,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문법하니까 무슨 C# 막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데 그냥 라이노 이 툴의 문법, 이 어떻게 얘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문법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그 풀다운 메뉴 있죠? 이런 스트럭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풀다운 메뉴. 뭐, 마야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이런 풀다운 메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맵. 즉, 이제 어떤 지도를 먼저 익히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미로 같아요, 미로. 어디 가도,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이럴 땐 저거 해야 되나? 저걸 땐 이거 해야 되나? 또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가고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제가
계속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디오 제거쭉 보시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지만 라이노 같은 경우는 그 서피스 넙스 모델링 툴이죠. 네, 넙스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강화돼 있고, 나머지 뭐 메시라든지 뭐 폴리곤이나 메시랑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툴은 아니고, 렌더링 툴도 사실 아니고, 뭐 V-Ray라든지 다른 렌더 엔진이 들어와서 좀 뭐라 얘기하죠? 이렇게 가능하기도 한데 사실 완전 주종목은 아니죠. 예. 주종목은 어쨌든 서피스 모델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풀 다운 메뉴 한번 쭉 볼까요? 뭐 보면 파일 보면은 뭐다 뻔하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걸 디컴포즈 할때 개발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개발자야. 내가 이걸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좀 어쨌든 젠틀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뭐 깊게 막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파일 보면 뭐 파일 열고 저장하고 임포트 엑스포트하고 뭐 파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에딧은 뭐 뻔하죠. 사실 에딧, 파일, 뷰뭐 이거는 다 똑같아요. 헬프 이것도 사실은 어느 프로그램을 받아 다 똑같아요. 뭐줌인 아웃 있고 뭐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할 거냐 쉐이도 모드로 할 거냐 쭉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커브가 나오죠. 커브.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커브. 그다음에 서피스. 그다음에 솔리드. 사실 라이노에서 그 서피스가 닫혀져 있을 경우에 솔리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같은 경우는 그 면이 몇 개야? 4개, 6개. 6개의 면으로 닫혀져 있으면 박스로 봐요. 예. 박스 여기 박스로. 그러니까 얘를 뽀개면은 서피스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같은 패밀리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커브, 서피스, 솔리드. 어쨌든 이세 개는 다 넙스 알고리즘으로 일단 구현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라이노의 주 종목이죠. 이걸로 다 구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메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얘네가 모델링이 됐다 하면은 라이노는 읽을 수 있어. 왜냐면 라이노는 그걸 인터프리트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이 다른 파일로 넘길 때, 아 이게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메쉬로 넘겨서 벌텍스로 다 놔둬야 되거든요. 벌텍스 같은 경우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뿌리면 되거든요. 벌텍스랑 그 연결 엣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개는 라이노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열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데도 여는 방법들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진 말고 어쨌든 세개 라이노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세 개의 어떤 그 넙스를 그러니까 메쉬로 바꿔준다. 즉 포인트랑 커넥티비티로 바꿔준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분 3D 프린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뭐 있어? 그 3DS 파일 다른 그 여타의 그 글로벌한 그 포맷 파일 포맷으로 바꿀 때도 다 메쉬로 컨버터를 해주셔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썩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어. 스피어 굴을 하나 만들었어. 얘를 세이브 에지를 해가지고 내가 얘를 뭐 3DS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때 혹은 뭐뭐 흔히들 많이 쓰는 OBJ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때 가장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컨버터를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시키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좋아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디멘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냥 도와주는 거죠. 얘네들 뭐말 그대로 디멘전 해주는 거고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뭐 커브나 서피스 솔리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변형할 거냐 뭐 무브 커피 로테이트 뭐 이런 것도 있죠. 밴드 트위스트 뭐 이런 것들 트랜스폼 그리고 툴 같은 경우는 뭐예뭐 라이노 스크립트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그라스호퍼도 있고 뭐 그냥 말 그대로 툴이 존재하네요. 애널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넙스 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석해주는 툴이 있고 그다음 렌더러 그다음에 렌더러 그냥 넘어가죠. 그다음에 패널은 그냥 뭐 이렇게 주변에는 이런 패널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뽀개 보면 커브, 서피스, 솔리드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에 메쉬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디컴포즈 시킬 때 쓰는 방법들이고 물론 메쉬도 빌드가 가능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 풀다운 메뉴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이 툴바를 이제 쭉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조그만 삼각형이 있죠. 얘를 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fly out이 되는데 이렇게 누르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너무 안 보이나? 어쨌든 일단 그냥 진행하죠. 그 얘네들은 이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죠. 포인트.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라인이죠, 라인. 라인인데 특별히 이제 세그멘트가 있는 라인인 거죠. 그다음에 얘는 커브. 커브라고 하면은 이제 디그리가 있는 커브죠, 라인에서는 이렇게. 디그리가 3인 커브. 그죠?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은 서클, 뭐 그다음에 일리피스, 그다음에 아크, 렉탱글, 그다음에 폴리곤. 여기서 얘기하는 폴리곤은 이제 닫힌 폴리곤이 아니라 다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커브 툴이 있는 거죠. 커브 툴. 자,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걸 하나씩 열어볼게요. 얘를 빼자 했죠. 자, 포인트 있죠? 포인트가 하나 있고, 이렇게 라인 있고, 후브가 있고, 이 지금 모양도 제가 지금 뜯어내는 거예요. 라인으로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몇년 만에 써봐서 지금 자. 자, 됐습니다. 지금 제가 뭘한 거냐면은 이 메뉴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포인트는 일단 제껴두고, 포인트는 포인트고, 주품이 얘네들은 다 라인 패밀리예요. 다 라인. 원디죠. 원 디멘션 라인 패밀리들이에요. 그래서 라인, 커브, 서클, 일리피스, 아크, 렉탱글, 그다음에 폴리곤, 그다음에 커브 툴이라고 해갖고 얘네들을 모디파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것도 쭉 진행해보죠. 얘는 뭐죠? 얘는 설피스. 설피스가 있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옆에? 설피스 툴이 있죠. 자,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설피스 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피스가 있고 설피스 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패밀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원디죠. 원디 패밀리들이 있고, 원디 패밀리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커브 툴이 있고, 2D 있고, 서피스, 그 다음에 2D 패밀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서피스 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얘는 솔리드야, 그죠? 자, 솔리드. 그 다음에 얘는 솔리드 툴이죠. 솔리드 툴. 자, 여기 메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커브 있죠? 커브, 그 다음에 서피스, 솔리드. 여기도 보면은 이게 커브, 그 다음에 커브를 수정하는 거, 서피스를 수정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솔리드를 수정하는 거. 여러분 대충 스트럭처가 잡히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라이노 같은 경우는 그 1D가 있고 1D를 그리고 1D를 다양하게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1D를 수정하는 거고 2D를 구현하고 수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3D 오브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3D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밑으로 좀더 가보면은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여기 트랜스폼 여긴가? 뭐 조인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쓰는 메뉴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날리시스 툴인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말고 이거 어날리시스 툴인가? 예, 이게 이제 어날리시스 툴이고 여기 있었죠. 어날라이즈 시키는 거. 어날리시스 툴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건가? 스케일 뭐 무브 다 여기 지금 다 뿌려져 있는 것들이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그라스호퍼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노를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한번 보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1D에서 2D, 3D로 왔다 갔다 이제 가능한지 한번 봐보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연결되면 라인이잖아요. 그죠? 포인트 두 개가 연결되면 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찍고 얘를 이렇게 찍으면 라인이 되겠죠. 네? 근데 얘네들이 여러 개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폴리 라인이 되는 거죠. 폴리 라인이. 라인이 여러 개 연결돼 있어. 근데 지금 라이노에서는 이런 커브가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죠. 커브가. 디그리가 3인. 그렇죠? 자, 제가 폴리 라인을 그리고 거기 위에 커브를 그렸어요. 그래서 F10번을 딱 치게 되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자. F10번을 치면 컨트롤 포인트가 나와. 이두 개가 이게 동일해요. 근데 이게 웨이트 값이 달라가지고 베지어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저희가 한번 알고리즘 같이 짜보고 오늘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여기를 잘 이해를 해보자고 오늘. 이거 몇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첫 학기 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이 UI를 잠자기 전에 컴퓨터를 배 위에 올려놓고 UI 열어놓은 다음에 30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기 오는 게 이제 과제고 이랬거든요. 계속 보는 거야, 그냥.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얘를 만약에 리빌드를 해볼게요. 리빌드라고 제가 타이핑을 친 다음에 아, 디그리를 3으로 하고 지금 주어진 포인트가 7인데 10개로 인터폴레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우린 싫다고 이야기하고 7로 한 다음에 오케이를 해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인터폴레이션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각각의 포인트들이 디그리가 0인 애들은 그냥 폴리 라인으로 나오고 디그리가 3 이상인 건 넙스컵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2 말고 3. 3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디그리가 3인 거야. 그럼 반면에 역설적으로 얘도 제가 리빌드를 하게 되면 7 고정시켜 놓고 1로 한 다음에 리빌드를 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폴리곤이 되는 거죠. 폴리라인. 미안해요. 폴리라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얘들은 다 같은 패밀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래서 디그리 1이냐, 디그리 3 이상이냐, 뭐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 수출,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지? 모디파이 할수 있는 거죠. 그 동시에 얘를 만약에 내가 익스플로드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인 단위로 뽀개지겠죠. 그렇죠? 라인 단위로 뽀개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 또 포인트까지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이런 포인트 데이터를까지 추출해가지고 초창기 포인트 데이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라인, 그 다음에 폴리 라인, 디그리 1, 그 다음에 폴리 라인, 디그리 3까지 지금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그럼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제, 아, 이 라인은 하나의 라인인 것 같지만, 디그리 3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벌티시스들이 웨이스 값을 갖고서 이 커브들을 이제, 구현하는구나, 정의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일단 제가 얘를 지울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썰피스예요. 사실 썰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가 여러 개 연결된 게 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럼 라인이 여러 개 연결된 건 면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포인트가 여러 개 연결된 거를 우리는 라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가 막 연결돼 있어. 이게 막 연결돼 있어 이렇게. 그렇죠? 라인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면이 연결돼 있다면은 선이 쭉 연결돼 있다면 그걸 면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라이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디네이트의 UV라고. UV이기 때문에 2차원이에요, 2차원. 아까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T 값으로 이제 많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리파라메터라이즈 시키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지금 우리는 뭐야? 라인을 그렸죠? 그러면 라인에 대한 그 모디피케이션 라인 그러니까 커브 툴로 봐야겠죠? 커브 툴에 있나 어디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따로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여서 제가 지금 제가 그 라이노 스크립트 그 PDF 파일을 여기 맥리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일단 열었고 밑으로 쭉 한번 가보죠. 쭉 가보면은 그 뭐가 있냐면 봅시다. 그뭐좀 갑자기 좀 너무 깊게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드는데 뭐 나중에 차차 하고 일단 말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라인이 커브가 하나 있는데 이 커브가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휘어 있지만 결국 이 t 값이요 이 t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t 값.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보면 얘가 0.5가 될 수도 있고 뭐 1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지정된 이 t 값에 맞춰가지고 이 라인을 이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이제 1차원인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면 같은 경우는 나와 있나요? 볼까요? 면은 어디 나와 있냐? 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면은 이제 U랑 V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의 UV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면이다라고 그렇게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R2 파라메터 스페이스. 우리는 지금 R1 T 값이죠. R2는 그 UV, 그다음 R3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XYZ, 카타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 돌아와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0,0일 거고 여기 1,1. 아니, 0,0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UV니까 1,0, 0,1, 1,1이 될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제가 인스펙션 하는 거를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기억은 잘안 나고.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닌 게 오케이. 그러면 내 사각형으로 일단 면이 만들어져 있네. 근데 이런 면은 뭐라고 할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야, 이거는 면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얘를 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면으로 만들어졌죠. 야, 얘는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UV를 어떻게 뽀갤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네, 맞아요. 일단은 얘는 선택해서 F10번을 누르면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팅이 돼 있죠. 얘도 이제 F10번을 누르면, 선택하고 F10번을 누르면, 잠깐만요. F10번을 누르면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는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트림드 서피스라고 그러는데, 이 트림이 돼 있는 거고, 사실은 얘가 지금 이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실제 그 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하거나 그라스호퍼로 뭘할 때, 그 패널라이징을 하거나 얘 UV 스페이스에서 뭐할때 좌우지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예. 한번 확인을 시켜 드려볼게요. 제가 이게 트림을 리버스로 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언트림? 잠깐만요. 언트림. 언트림에서 제가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더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퍼레이션이 일어난 거냐면은, 자, 지금 여기 지금 커브 있죠? 여기다가 내가 이 커브를 갖고 면을 만들 때 면을 하나 만들고 커브 갖고 프로젝션 해가지고 프로젝션 맞춘 부분들을 이제 잘라낸 거라는 거죠. 그 스텝들이 뒤에 숨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onTrim.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얘를 자른 거야. 갖다 놓고. 그쵸? 같은 개념으로 보면 얘 갖다 놓고 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 면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서피스는 다 2D멘션으로, 그러니까 2D의 어떤 그 패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야, 그러면은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솔리드 툴에 있는 이 뭐야? 스피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이럴 때는 화면이 잘 크게 돌 때는 여기 그 프로퍼티 패널 가서 클릭한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얘가 중심으로 바뀌어요. 야, 너얘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얘도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서피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닫혀진 서피스죠. 예, 여기 인스펙션 보면. 그럼 얘도 결국엔 F10번 누르면 컨트롤 포인트가 뜬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인즉슨, 얘도 UV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무스라는 그 오퍼레이션을 줘볼게요. 계속 줄게요. 계속 주다 보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강의할 때는 버전이 좀 낮았는데, 이렇게 하면 위에가 열려요. 이렇게. 동그랗게 열려요. 열려서 마치 그 여러분들 A4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굴을 만들어 놓은 듯한 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 그라스호퍼 가지고서 얘 UV 값 가지고 그 이렇게 0,0에서 1,1로 올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인트가 밑에서부터 돌아서 쭉 위로 올라와요. 한 바퀴 돌아서. 왜냐면 UV가 이렇게 A4 종이를 이렇게 둘이 말아 놓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A4 종이를 손으로 이렇게 말아갖고 구처럼 만든 거야. 물론 여기 위에가 찌그러져야 되는데, 지금 라이노 버전이 올라가면서, 예,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 포인트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로 커브를 만들고, 커브를 가지고서 이제 서피스를 만들고, 서피스에서는, 라이노는 사실 서피스 툴이기 때문에 이 단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단에서 해결하는 게. 솔리드까지 올라가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제 프로덕이라든지 다른 디자이너들은 뭐 주얼리 쪽은 뭐 다른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 같은 경우는 다 서피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아무튼 그랬고, 서피스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피스 툴은 이걸 이제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를 보죠. 솔리드. 자, 솔리드. 자, 대표적인 솔리드가 뭐야? 박스죠, 박스. 예. 얘는 말 그대로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 B랩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뭐 바운더리 레프레젠테이션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F10번 눌러도 컨트롤이 안 되죠. 예. 되나? 바뀌었나? 예,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얘 같은 경우 우리가 익스플로드를 시키게 되면 뭐가 뭘로 바뀌죠? 각각의 면으로 다 뜯어져 나오죠. 이렇게 면으로 다 면으로. 결국 뭐냐면은 이 사각형 면 있잖아요. 얘 갖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개로 위아래 양옆으로 붙여가지고 그게 박스 레프레젠테이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박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UV 따로 있고, 여기 UV 따로 있고, 여기 UV 따로 있고, 각각의 면이 다 자기만의 스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예,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두 개의 면을 동시에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 둘을 하나의 그 서피스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지를 시킨다던가, 어떤 이제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예, 차차 뭐 나중에 해보고, 뭐 그냥 그 전에 하나 설명해주면, 일단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결국 포인트라고 했죠. 벡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두 개의 면에서 포인트들을 파퓰레이트 시킨 다음에 그 포인트들 하나로 묶은 다음에 거기서 매니퓰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이 면에다 입히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끝났네요. 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오버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포인트는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라인, 커브, 서클, 이런 2D,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런 1D, R스페이스 1에서 있는 이런 1D 쉐입이 있고, 1D 쉐입을 컨트롤하는 툴이 있고, 2D가 있고, 2D 쉐입을 컨트롤하는 툴이 있고, 그냥 솔리드가 있고, 솔리드를 컨트롤하는 솔리드 툴이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런 그 이코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제가 주장하기로는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어느 스텝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떤 컨스트레인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일단 그 정도로 이 이코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라스호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라스호퍼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 파라메터라고 써 있죠? 파라메터스인데 파라메터가 있고 그다음 매스가 있고 셋이 있고 벡터가 있고 커브가 있고 우리 익숙한 거 나왔네요. 벡터는 뭐예요? 포인트랑 매치되죠. 커브는 뭐죠? 이 커브랑 매치되죠. 여기 있는 거. 여기 패밀리. 서피스는 뭐랑 매치되죠? 서피스. 그 다음에 메쉬. 메쉬는 이제 여기 메쉬 툴이 있었죠. 아마 여기 이게 메쉬예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리 여기 있어라. 자, 메쉬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섹션인가? 인터섹트.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폼은 아까 우리 여기 있었죠. 트랜스폼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요 트랜스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뒤에 거는 다 플러그인이에요. 무시하셔도 좋아요. 디스플레이까지.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떻게 렌더링을 할 거냐, 뭐 쉐이더를 어떻게 줄 거냐, 디멘전 어떻게 줄 거냐, 컬러는 뭐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할때 쓰는 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카피하고 스케일 움직이고, 뭐 옆으로 기울이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돌리고 하는 뭐 전반적인 스케일에 거의 B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겠죠. 물론 포인트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트랜스폼이 사실 여기서는 B랩에 좀더 가까운 부분, 오퍼레이션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왔구나. 파라미터부터 보죠. 정신이 없네.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말 그대로, 파라미터 뭐예요? 인풋이에요, 인풋. 뭘 넣을 거냐. 뭐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 있겠죠? 포인트랑 벡터를 같이 보세요. 원래는 포인트란 개념이 뭐 유니티도 그렇고 오픈GL 쪽 웹GL도 그렇고 사실 거의 다 벡터가 이제 포인트죠. 예. 그래서 사실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저거고 얘네들 뭐야 다. 얘네들은 그 여기 2D 패밀리죠. 2D 패밀리가 있는 거고 B랩, 복스, 메쉬 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막좀 여기저기서 들어와 있는 거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뭐 벡터, 그다음에 2D, 그다음에 여기 이제 3D 메쉬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뭐 지오메트리도 있고 뭐 필드, 뭐 그룹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그 라이노 커먼 SDK를 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자, 라이노 커먼은 우리의 친구. 자, 라이노 커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제가 그냥 추측한 게 맞다면, 이 친구가 그라스호퍼를 개발할 때, 일단 C샵, 뭐 C나 C++로 뭐 개발했겠죠. 어쨌든. 뭐 C샵을 했던, 어쨌든, 뭐 C샵 혹은 C++로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그냥 제가 추측하건데, 어쨌든 라이노는 그, 이제 라이노 커먼 C샵 API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그라스호퍼 컴포넌트가 결국에 얘네들을 이 그라스호퍼 컴포넌트가 얘네들을 랩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함하고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얘를 클릭하면
누구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은, 일단 우리 친구예요. 얘가 있어야지 우리는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노 보시면은 여기 지오메트리 네임스페이스라고 있죠. 지오메트리 네임스페이스. 자, 지오메트리 네임스페이스 안에 자,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디자인 언어들이 이런 거 보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자, 여기 비랩 있죠? 비랩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커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메쉬도 있고, 여기 넙스 커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도 있고요. 폴리라인, 뭐 폴리커브, 다 모든 클래스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령 폴리라인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폴리라인은 네임스페이스가 라이노 지오메트리거든요. 라이노.geometry.폴리라인 클래스로 들어간다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그 C샵, 제가 이제 더블클릭해서 C샵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더블클릭해서 이제 화면을 띄우게 되면, 여기서 제가 라이노 닷 지오메트리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 이게 중괄호죠. 중괄호 되어 있는 건 네임스페이스예요.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폴리 라인 커브였나 할까? 네, 폴리 라인 커브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하이어라키거든요. 이 개발자가 이것들을 이제 랍핑 해놓은 하이어라키에서, 이 하이어라키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왜냐면 여기 유징에 보게 되면, 지금 이건 뭘 뜻한 거냐면, 이게 라이브러리를 갖고 온 건데, 이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냥 포인트 3D라고 치잖아요. 3D 포인트 3D 혹은 포인트 3F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F는 이게 더블이냐 플롯 그 메모리 어자인할 때 쓰는 방법인데, 얼마큼 얼로케이트 할 거냐인데, 우리는 이제 3D를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더 퍼시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더 허용 오차가 이제 뭐라 얘기하지?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얘네들이 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두 개를 생략해도 된다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쳐서 하기를 권해드려요, 처음 할 때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 메뉴 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 네임스페이스 스트럭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럭처를 같이 공부하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이거 저거 타입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멘탈 스트럭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잘 까먹고 이래요. 어쨌든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지오메트리가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inherent,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는데, 부모에서 프로퍼티를 가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지오메트리로는 사실 모든 지오메트리 클래스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포인트도 담고요, 서피스도 담고, 비랩도 담을 수 있어요. 이 지오메트리 이 클래스에서는 저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얘네들 인풋이다. 그래서 밖에서 가져올 수 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티브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할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에 의해서 불리온 하게 되면, 뭐 뻔하겠죠. 불 혹은 불리언이라고 하는데 바이너리예요. true false true false예요. 그래서 0 1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C#이 0 1로도 될 거예요, 아마. 하여튼 true false도 true false value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좀 지우죠.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이왕하는 거니까 포인트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뭐 라인도 하나 만들어 보고. 지오메트리 상위 개념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오메트리 상위 개념. 그리고 비랩도 아까 여기 있었고, 그쵸? 얘네들은 이제 하위 개념인 거죠.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인풋이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아, 불리언이구나. 프리미티브, 얘는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다 있어요. C#, 뭐 C++, 뭐다 있어요. 자바도 그렇고. 인티저, 인티저는 여러분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디스크릿 넘버예요. 인티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슬라이더가 어딨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거는 지금 쭉 가죠. 이거를 플롯 넘버라 그래요. 플롯 혹은 더블로도 보는데, 일단 뭐 그렇게 봐요. 예, 소수점 이하까지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에딧 들어가 가지고 야를 리얼 넘버가 아니라 그 인티저 넘버, 이거 뭐 인티저 맞죠? 인티저 넘버로 바뀔 경우에 뭐냐, 뭐 이렇게 되면은 딱딱 떨어지죠. 딱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죠. 이걸 인티저라고 불러요. 인티저. 왜 아니 왜 이렇게 이거 하나면 다 표현되는데 왜 이걸로 또 만들어내라고 볼수 있겠죠. 질문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예상하지 못한 데서 질문이 탁탁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는 유한을 다뤄요. 무한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든지 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시켜야 돼요. 메모리가 그러니까 파이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피니트한 건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제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완전히 무제한인 것 같지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을 넘어가면은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어쨌든 지금 얘는 0부터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진 인티저가 메모리가 할당되는 것과 플롯 넘버가 할당되는 것과 더블 넘버가 할당되는 게 메모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고 프로그래머들은 그거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라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데이터도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파일 패스 이거 많이 쓰겠죠. 나중에 우리 데이터 갖고 와서 막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시켜보고 막 이럴 거예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데이터 텍스트로 뽑아가지고 딴 데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시켜보고. 그리고 뭐 도메인, 구이 아이디, 뭐 타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컴퓨터는 제가 프로그래밍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숫자예요. 숫자. 다 숫자예요. 예. 트루 폴스도 사실 숫자죠. 0, 1, 0, 1. 문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어쨌든 다 숫자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있네요. 인풋. 인풋 같은 경우는 그라스오프에서 특별히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인풋 같아요. 그래서 넘버 슬라이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컬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임포트 시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여기 있는 패널과 슬라이더를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숫자 입력하면 슬라이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슬래시 있죠. 물음표 밑에 있는 거, 시프트 키 옆에 있는 거. 이게 스크립팅에서 코멘트 주석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딱딱하면 이 코멘트가 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개는 여러분들의 또 친구다.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인풋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뭐가 있나요? 뭐 데이터 리코더도 있고 그냥 여기 그라스오프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갈라파고스도 있고 옥토퍼스도 있고 이건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할때 많이 쓰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뭐 동영상 그 뭐야 이렇게 널리고 널렸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좀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라메터를 우리는 알아봤어요. 이거 다 파라메터야 여기까지는. 자 그다음에 이제 매스 가보죠. 매스. 자 매스. 매스는 그라스오프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도메인이라는 게 있죠. 도메인.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 숫자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의 특징은 뭐냐면 클릭한 다음에 만들어 보죠. 도메인의 특징이 뭐냐? 얘는 두 개의 숫자를 갖고 있어요. 시작과 끝. 그게 도메인이에요. 이게 도메인인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0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10 만들어 놓고 하면은 이두 개를 합쳐서 얘도 도메인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얘로 가지고 얘를 컨스트럭트 할수 있어요.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코딩할 때는 이제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1D로 할 거냐, 아니면 2D로 할 거냐, UV선 안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뭐 이런 원에 쓰일 수 있겠죠? 그, 뭐야, 원이 아니라 서클, 라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2D니까 면에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매트릭스는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오퍼레이션이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실 이걸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스크립팅에서 계산하는 게 사실 더 편해요. 더 편하고 빨라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수학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야, 스크립트라고 있는데 뭐 이런 익스프레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C샵을 쓸 거기 때문에 이 C샵만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죠. 이렇게 C샵만. 자. 그리고 타임 온 타임.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있고 사실 우리 이런 거다 만들 수 있어요. 사인, 코사인, 뭐 센트로이드 빼내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수학에 관련된 어떤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여기 C샵 코드에서는 여러분들 매스라고 치게 되면은 나오죠. 뭐 앱솔루트 넘버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나오거든요. 얘네들인 거예요. 똑같아요. 예, 되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et.
세스는 사실 여러분들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제가 계속 강조했죠. 데이터 스트럭처. 여러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고 한다면 데이터 스트럭처 여러분들이 스스로 빌드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약간 좀 아프게 말하면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빌드할 수 없는 사람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렇게 단순한 것도 있지만 좀더 복잡한 데이터 스트럭처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SQL, non SQL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매트릭스처럼 엑셀 표처럼 그렇게 된 데이터가 사실은 이런 데이터예요. 예. 리스트 같은 데이터. 리스트 오브 리스트도 어떻게 보면 그 엑셀 시트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non SQL,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JSON 같은 것들, 키, 페어 밸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령 제가 어떤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만들었어. 이거 파일로 세이브 해봐라고 했을 때이 거기 있는 데이터들 커넥티비티, 벌텍스,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뭐 웨이 값이 있거나 그 주변에 무슨 뭐가 있다고 치면 그 데이터까지 다 어떻게 저장할 거냐. 예? 그걸 구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약간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생태계가 거기까지 다 올라와서 이제 하게 되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를 집어넣냐, 리스트를 빼냐, 뭐 리스트를 옮길 거냐, 솔트 할 거냐,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C#에서 보면 딱 요거에 하나예요. 자, 제가 한번 그 어레이도 있고 리스트도 있는데 리스트를 한번 컨스트럭트 해볼게요. 제가 리스트 해가지고 리스트의 타입이 뭐야? 그러면 이제 던 더블로 줄 거죠. 그래서 마이 리스트라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그래서 parenthesis 놓고 이제 construct 해주게 되면 제가 my list에다가 add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더블이니까 0.1을 넣어주고 copy 해서 중간에 하나 바꿔줄게요. 5 넣어주고 a는 my list라고 친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더블 클릭 누르고 슬래시 두개 누르면 패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a 누르면 나오죠. 결국에 우리가 이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얘네들이 넣고 빼고 뭐 솔트하고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이게 더 복잡해. 더 머리 아파. 이 코드가 더 직관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익숙해서 그런 거고 그라스호퍼를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퀀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리스트를 매니퓰레이션하고 뭐 만들어내주고 해주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되고. 셋도 마찬가지예요. 예, 셋은 뭐 파이썬에 보면 이렇게 뭐 유니언하고 뭐 셋하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다 다룰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데이터 스트럭처 이야기다 보시면 되고, 텍스트. 예. 트리 같은 경우는 그라스호퍼에서 이제 데이빗 그 친구가 만든 스트럭처인데 프로그래밍에는 없어요. 트리라는 스트럭처가. 그래서 이제 흔히 굳이 이야기하면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투 디멘셔널 어레이로 대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드 되고 더 플렉시빌리티가 높은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쓸 거기 때문에 뭐 모르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네요. 벡터는 뭐죠? 예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뭐 벡터 필드는 넘어가요. 이건 뭐 벡터를 클라우드,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건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고, 벡터에 대한 플레인들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실제 이제 포인트들이고, 그 다음에 얘는 벡터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벡터를 계속 다루는 직종이죠.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근데 이게 더 헷갈린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포인트다. 포인트고, 결국에는 어떻게 벡터를 생성을 하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벡터를 생성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0,0에 벡터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포인트가 생겼죠. 얘네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그 수정을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Z 벡터로 올릴 거냐, 아니면 뭐 이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같이 나오는 것처럼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해보죠. 뭐 무브 해가지고 이 지오메트리를 올려라. Z 벡터만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쭉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를 코딩으로 짜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서 예, 포인트를 갖고 와볼게요. 포인트를 갖고 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타입 힌트에서 포인트 3D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그러면 이제 X 우리는 여기 X죠. 이 X가 이 X죠. 예. 그래서 X 다 치게 되면은 X가 있을 거예요. X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는하고 Y를 바꿔줄 거예요. Y. 그 다음에 이 A라는 아웃풋 있죠. A라는 아웃풋. 이 A라는 아웃풋에다가 이 X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고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왜 나는지 볼까요? 지금 뭐 더블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캐스트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서 이제 더블로 바꿔주고 얘를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카피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아, 우리 지금 Z축으로 올렸구나. 그럼 Z축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개가 똑같으면 겹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서퍼, 그러니까 라이노를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래프서퍼도 이해가 되고, 그래프서퍼 이해되면 코딩도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좀 속도를 낼게요.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고, 커브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은 스플라인, 프리미티브, 얘네들이 뭐야? 결국 커브를 어떻게 콘스트럭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브 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유틸리티 있죠. 여기 조인 하냐, 뭐핏 하냐, 뭐 리듀스 시키냐, 필렛 하냐, 여기 다 있어요. 커브 툴에. 그러니까 커브를 만들고 커브를 수정하고, 여기도 커브를 만들고 커브를 수정하고, 커브를 어나리시스하고, 커브 어나리시스 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 여긴가? 여기 커브 어나리시스라고. 이게 지금 이 여기 있는 것이 여기 다 있죠. 아이콘도 보시면 대충 나오죠. 이렇게 뭐 비슷한 아이콘들 많이 있죠. 뭐 T밸류도 있고. 예, 그렇게 멘탈 스트럭처를 잡아가세요. 자, 서피스, 서피스도 마찬가지죠. 서피스 여기 있죠. 뭐 만들고 그 다음에 서피스 툴로 수정하죠. 서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딨어? 프리미티브 있죠. 여기 있죠. 여기 프리미티브 있고 그 다음에 얘 유틸리티로 뭐 뽀개고 조인하고 캡 씌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여기도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솔리드도 같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스피어, 콘, 실린더 이런 거다 여기 이렇게 있죠. 예. 애널라이즈 시키는 것도 여기 애널라이즈, 솔리드 툴 애널라이즈 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 매치를 시켜 보면은 아 이게 라이노가 서피스 툴이고 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빌드하면 되겠다라는 센스가 생기겠죠. 자, 메쉬 같은 경우는 그 메쉬도 동일해요. 예. 프리미티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고 유틸리티로 그다음에 아날리시스 할수 있고. 근데 이건 이제 다른 어떤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메서드가 있는 거죠. 보로노이도 있고 뭐 컨벡스 홀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이것저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섹트 같은 경우는 아좀 스페셜 펑션 같은 건데 뭐 포인트랑 선이랑 인터섹트 하냐, 그러니까 겹치냐, 아니면 하나의 커브가 이 면과 겹치냐, 이 솔리드랑 겹치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한 번씩 써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뭐 예. 여기 메뉴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는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라스호퍼 부분을, 대충 설명을 큰 풀다운 메뉴 구성으로 설명을 드렸고, 특별히 여기 라이노 화면, 그러니까 특별히 라이노에 대한 쉐입과 그 생태계, 그 다음에 그라스호퍼의 어떤 그 메뉴 구성과 생태계들을 매치시켜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멘탈 스트럭처를 조금 잡아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달아주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예. 반복, 학습은 진짜 반복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우린 가진 게 없잖아요. 머리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면은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 할때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계속 열심히 반복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한다 그럼 걔네들은 원래 좀 타고난 애들이야. 아니면 뒤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